전라남도 목포에 가면은 목포 항에 1,500원짜리 내가 그거 연설벌이라고 죽었어. 들어보시오. 자, 목포항에 1,500톤 백호동설이. 아내가 쓰겄다. 여기 울산에 2,000톤짜리 하면 엄청 소리가 좋더라고. 나 아까 듣고 배웠어. 맨날 백호동들 듣고 사니까 씨발 웃지도 않네. 내가 처음 서울 가서 해야 웃지. 이런 거는 씨발 내가 미친 새끼야. 바닷가에서 이거 하고 자빠졌으니 마치 내가 미친 놈이요. 하나 이 소리 바닷가에서 낸 사람 있어? 없잖아. 어? 그렇지. 없지. 그래서 내가 노래 한 곡만 더 하고 우리 이쁜 캔디품만 모시게 박수 한번 치시오. 왜냐면 내가 이 정도 그냥 찌크를 놨을 게 누나 캔디품만 올라오면 다 준비해야 돼. 쓰러져. 내가 단장이 이 정도인데 나보다 경력이 20년이 높은 캔디는 어쩌겠어. 누군 다 죽었어. 쓰러집니다. 쓰러져. 딱 그냥. 지금부터 제가 목포행 많은 열차 박수 한번 주세요. 목포행 많은 열차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. 여러분들 좋아하죠? 다섯 결로 했죠. 대전 블루스를 부를까? 목포행 많은 열차를 부를까? 대전 블루스? 부산갈매기! 부산갈매기? 아이 씨발 나는 씨부라 조용한 거 불러야 돼. 부산갈매기 불러라 그랬다. 그렇지. 여기 와서 부산갈매기 맞다 맞다. 오빠야 네 말도 맞다. 그러면 나 대전 부르스고 막 저 목포에 와는 저 그거 아이고 그런 놈 때려 잡히고 딱 제가 부산갈매기 하지. 알았대. 아따 저거 노조 이혼자 같은 몇 대 맞았나 보다. 니 많이 맞았지? 니 그라고 말 안 듣는데 막 안 맞게 생겼나? 그렇지? 그렇대. 고맙대. 나 부산갈매기 간대. 받아라 이 새끼야. 박수 한번 주시오. 가자. 부산갈매기 됐을까? 그냥 찍어 찍어. 그냥 찍어. 언제 그걸 찾겠냐? 찍어. 나는 그런 거 안 따진다. 원래 선수가 그런 거 따지면 선수라 하겠냐? 그렇지. 그냥 막 찍어. 저것도 아예 안 본 사람들이 자 갑니다. 안녕하시기나 부산갈매기 자리요 경기 중국으로 가는 배가 잠시만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전부 다 배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세요. 이거 있어 내 모습 잊었는가 거쳐 어여빈 그이들도 고왔다 스님 오늘도 너를 못 잊어 이렇게 찾아왔다 이게
너는 벌새 나를 잊었나.